대해서 승률 면으로는 거의 이제 탑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승병무 선수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스타2에서 이 선수들이 어떤 기량을 보일까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스타리그 결승에서 두 번이나 맞닥뜨렸었고 서로 주고받았던 정말 상연 기쁜 두 선수가 스타2에서 만났습니다. 특히 앞서 김태경 선수도 아직까지 네 스타2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거든요. 송병구 역시 현재까지 그런 분위기. 네. 송병구 선수의 스타2 첫승 오늘 가능할까요? 네, 리쌍이라고 불리는 이영호 이재도 선수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네, 이제 바로 이제 송병구 선수가 기회를 네, 잡았고 약간 좀 피곤해 보이긴 하는데 뭐 경기력 간에 상관없는 깔끔한 경기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송병구 선수 다음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송병구와 여러 무대에서 만나서 싸웠던 정명훈입니다. 정명훈 선수가 현재 공식전 12연승 오늘 12연승 본인이 기록했던 것 중에 최고 기록을 다시 한번 노려보게 됩니다. 예, 2012년 공식전 20승 2패 승률 90.9%입니다. 승률 왕입니다. 이 네. 정명훈 선수보다 최근에 승률이 많이 나온 선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의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연전에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송병훈 선수까지 잡아내면은 확실하게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2에서는 세 번 나와서 한 번도 안 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정명훈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양팀의 화이팅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 송병구 선수의 진영은 위쪽입니다. 빨간색의 프로토스 송병구. 자, 그리고 아래쪽 테란 진영입니다. 정명훈 선수의 진영. 네, 최근에 페이스는 정명훈 선수가 조금 더 낮습니다만은 송병구 선수가 지난번 승리한 이후에 이제 인터뷰가 그랬었죠. 기량도 많이 올라와 네네. 있으니까 다음 경기 기대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경기가 준비되고 나올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 뭐 항상 용산 경기장에 많은 분들 같이 함께 해주십니다만 오늘 특히나 또 이 송병구 정명훈 만났을 이런 경기 현장에서 보셔야 되거든요. 네,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보다도 스토리가 있는 선수들이 얘기거리가 있는 선수들이 만날 때 예, 더욱더 경기에 또 긴장감도 되고 몰입감도 생기고 네, 이런 건데 이 두 명은 항상 좀 라이벌의 느낌이 나는 그런 경기를 펼쳐왔었기 때문에 네. 예, 앞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할 예, 스타2에서도 아주 멋진 경기들을 이 선수들이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양팀 사령탑 우리의 자존심을 지금 내보냈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경기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특히나 김가을 감독은 이대로 경기 마무리됐으면 송병구의 자존심 지켜가면서 스타2 첫승하면서 이럴 거고 박용 감독은 정명 기세가 얼마나 좋은데 이대로 연승 이어가야지 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거고요. 뭐, 자, 공식전과 많이 쓰죠. 이제 그 프로토스들이 테란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동시에 투카스 건설을 네네네. 해서 둘둘씩만 붙여놓고 예, 게스 수급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태클을 타는 예, 이런 식의 플레이들 말입니다. 가장 프로토스가 상대 테란이 하는 것에 잘 맞춰 나갈 수 있는 빌드다. 그래서 가장 뭐 인기 있고 선수들이 가장 좀 선호하는 네. 그런 빌드죠. 또 아직까지는 그 날비라고 불리는 초반 전략 빌드보다는 좀 운영형을 선수들이 좀 선호를 하고 있죠. 아직은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일단은 상대방의 운영 보면서 맞춰 하는 그런 식의 느낌의 경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 이번 경기의 흐름 또한 예, 그렇습니다. 네. 스타2에서는 게스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채취를 하느냐 한꺼번에 두 군데를 같이 채취하느냐 두 군데를 같이 채취하는데 말 나오자마자 3명 들어왔는데 이 병영이 일단 상대방에게 앞마다 멀티하는 척을 한 다음에 저 9시 지역 있죠? 9시 우회에서 상대방의 앞마당에 뭐 연결체를 짓는 타이밍에 예, 뒷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 돌아가서 상대방의 앞마당을 들어가는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먼저 일단 찌르고 그 이후에 운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벙커까지 건설을 해가면서 나는 지금 앞마당 쪽에 사령부를 건설을 할 거야 혹은 내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빠른 타이밍에 상대방이 확장을 할 때 혹은 차원 관문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만한 시점에 이럴 때 한번 그 공격을 시도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정명훈 선수는 초반에 강하게 한 방은 칠 겁니다. 네. 이게 막히더라도 탐사정을 최대한 일꾼을 많이 잡아주면서 막힌 다음에 이게 삼병의 운영이 또 아주 가난하진 않아요. 멀티가 늦기 때문에 일단은 부유하진 않은데 네. 네, 상대방의 앞마당을 할 의도가 없다는 걸 보는 순간 오히려 그냥 언덕 위에서 안전하게 대비하고 있으면 네, 정말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할 게 많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송병구 선수는 빠르게 황운의회를 올렸어요. 네. 승변하죠. 예, 원디. 와. 자, 여기 아래쪽에서. 이야. 네. 이렇게 되면 보입니다. 네. 스타2는 이럴 수 있어요. 네, 나무 밑에서 숨었다가 이제 그 상대방이 저기다가 수정탑을 건설하는 것을 또 취소 한번 시켰고요. 네.
전체적으로 원게이트 상태에서 앞마당을 가는 것이 아니라 원게이트 상태에서 지금 태클 올라가는 네. 상황이라 지금 이제 예, 암흑기사를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일단은 뭐 수정탑을 잠시 뭐 지으려고 하다가 네 이제 암흑기사를 좀 준비 중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암흑성소 올라가면 그러니까 다크가 나와요. 네. 두 선수 모두 다 좀 독특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파수기가 그러니까 암흑기사를 네. 찍을 거면은 여기 이렇게 나가다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정강훈 선수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필연적으로 파수기가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서 네, 본전에 올라가서 여기 예. 이쪽에 벙커가 어디가 하나만 지어지면요 암만은 연결체 파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픕니다. 추적자, 네. 나 지금 다 나가면 안 돼요. 예, 추적자가 지금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추가 병력도 길을 싸먹히겠는데요. 암흑성소 네. 빌드 타이밍이 굉장히 길거든요. 야, 근데 추적자가 녹아요. 예, 파수기 암마랑 취소할 생각하고 파수기부터 지금은 생산을 해야 되는 이런 식입니다. 자, 근데 네. 이쪽에 벙커 지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네, 일단 오즈마 역장을 통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암흑기사 타이밍에 암흑기사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수정탑이 센터 지역 혹은 뭐 언덕안의 파일럿 있죠? 네. 예, 여기서 이제 암흑기사가 나와서 상대방의 본진으로 달려야 됩니다. 네. 연결체는 여기. 이거는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이게 남은 상태에서 예, 바로 상대방 테란에게 좀 가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예. 여기도 괜찮고요. 센터도 네. 괜찮고요. 여기까지 수정탑은 제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센터 쪽에 그 나왔죠. 예, 감시탑에 있는 저 수정탑은 아직 걸리지 않았고 또 프로브 예. 하나가 바깥쪽에 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암흑성소가 건설이 되고 난 이후에 자. 네. 템플러가 암흑기사가 네. 지금 활동할 만한 범위를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근데 일단은 그냥 일단 정직하게 그렇죠. 입구로 나왔어요. 네, 스캔 만화 좀 볼 수 있을까요? 본진 스캔 만화. 그리고 앞마당은 일단은 옷이 앞마당도 지금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옷이 100이 있어서 네, 예, 이제 공항연구소 뭐 천천히 올려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만한 여유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암흑기사를 프로토스의 앞마당 쪽에서 일찍 받기 때문에 지혜 로봇을 안 쓰고 계속 이제 스캔을 모아놓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암흑기사가 하나. 자, 근데 이것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송병호 선수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게끔 그리고 입구 쪽에 있는 병력을 밀어내는 데까지는 그래도 성공이 됐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네, 그래도 테란이 확실히 이득을 꽤나 좀 거둔 상황에서 테크트리도 빠르기 때문에 테란이 멀티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잘 돌아갈 건데 프로토스는 연결체가 아직 반도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전략 괜찮게 성공을 시킨 거예요. 그럼요. 네. 어쨌든 한방 초반에 찌르겠다 정명훈 선수 작정했고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명훈 선수는 이 다크가 들어가서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 예. 쉽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이제 앞마당 쪽에 상대방이 이 건설 로봇을 빨리 못 붙이게끔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 스캔을 낭비해서 지게 로봇이 많이 활용이 안 되게끔 만드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요. 네. 지금 다 제거가 됐고요. 그러네요. 네, 상대방 스캔 계속 뿌려서 병영이든 뭐 이건 예, 건물 잘 늘어나지 못하게 지게로봇 떨구지 못하게 해주면서 스캔을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네, 일단 그러면서 연결체에서 일꾼 계속 생산해주고 부유하게 네. 파수기까지 모아놓는 플랜 좋습니다. 예, 파수기는 또 아까 역장 한번 쓰고 더 이상 쓰지 네, 않았기 때문에 추적자만 좀 어느 정도 받쳐주게 된다면 네, 기술실을 계속 예. 붙여서 네, 네 이걸 가둬서 역장 건설 로봇 못 오게. 예, 건설 로봇이 지금 붙지 못하게. 네. 예, 붙지 못하게 지금 역장을 잘 쳤고요. 그래서 해명을 다 잡았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역장이 꺼질 순간 바로 고쳐야 됩니다. 바로 예. 수리해야 돼요. 자, 깨졌습니다. 좋습니다. 요. 근데 아니 분명히 기술실과 반응로를 달고 있는 타이밍이라 예. 유닛이 추가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트를 찔렀지요. 예, 지금은 한 번의 역장. 그러니까 암흑기사가 그 잡힌 이후에. 그냥 그 앞마당 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파수기 3기 내동해서 역장 3번 치고 해병을 제대로 가뒀기 때문에 지금 이득 많이 봤죠. 나 한 번 때렸어. 너도 이제 막 차례야. 네. 바로 찔렀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건 너무 아픕니다. 자, 내려앉지 못하게 급도 저기 아래쪽에서 못 내려앉다가 울려선이 안 나옵니다. 네, 울려선도 못 나오고 예? 한번 4개에서 병력만 나와도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한 대에서 없습니다. 그냥 잡힙니다. 송병우 선수가 자신감 있게 인터뷰했었던 이유가 있네요. 드디어 성경을 시작해서 첫승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경기 오! 와! 본인이 예, 자기 모르게 와! 이랬던 것 같은데 예, 예 상대방이 잠깐 테크트리를 타는 그런 타이밍에 예, 찌르기가 적절히 성공을 하면서 일단 이번 경기 거의 잡았고 정명훈 선수 아쉬운 경기네요. 예, 치즈! 와, 성경구! 드디어 스타트에서 첫승 거뒀습니다. 본인의 실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라고
여, 자신있게 얘기했던 성병호 선수인데 정명훈 선수의 최종 분위기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연승까지도 끊어내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 짓네요. 예, 확실히 성병호 선수가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이렇게 실력 상승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란이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를 이제는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적응이라는 거고요. 네. 아까 앞선 경기 후반전 첫 번째 세트에서도 김태훈 선수가 이런 찌르기가 좀 있었으면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쉽게 풀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고 송병우 선수 같은 경우는 앞바람 쪽에 한번 취소 당했습니다만은 상대방이 어쨌든 수비적으로 하는 타이밍에 암흑기사 적절히 쓰고 그다음에 그동안 놓았었던 광전사와 파수기 세기 대동 역장 제대로 치면서 벙커 하나 깨버리고 그다음에 병력 추가하면서 한 번에 밀어버린 타이밍 자체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사실 정명훈 선수가 찌르러 들어갔을 때 진짜 피해 많이 줬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경기가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상대방이 이럴 거라고 생각을 좀 안일하게 좀 대처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게 벙커 상대방 찌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벙커가 두 개가 필수거든요, 최소. 네, 그러면서 건설로 벌써 대동이 됐으면 막을 수가 있는 그림이었었는데 탱크 트리만 올리고 예, 두 개의 병영의 기술지가 반론을 다는 그 타이밍에 찌르고 왔었기 때문에 병력이 병영 하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뚫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칸은